네. 다음 장이죠. 약간 빨간 거. 아, 이게 레이저. 다음 장이에요. 네, 이 레이저 포인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와서 첫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된 허은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기 앉아있을 땐 안 떨린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굉장히 좀 많이 떨려가지고요. 일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제 저 단풍잎 보이시죠? 이게 사진, 전 이제 캐나다 하면 상징이 메이플, 단풍이잖아요. 전 이제 워킹 홀리데이 가면서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저한테도 가장 의미 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이 사진으로 이렇게 발표를 먼저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워킹 홀리데이를 토론토에서 지냈고요. 16년 3월 그리고 17년 2월 약 11개월 정도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17년도 워홀 인포센터 공모전에서 수기 최우수상을 받은 이력이 있고요. 밑에는 제 블로그예요. 제가 캐나다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저의 일기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정보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뭐 발표 다 보시고 참고하시고 싶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댓글이나 뭐 쪽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발표 PPT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표로 한 번에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거주 형태는 저는 룸쉐어를 8개월 했고 쉐어하우스에서 3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는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했고 저는 취업을 대부분 이제 카페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은 전 미국이랑 캐나다를 갔다 왔어요. 그렇게 막 많이 여행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동부나 서부 이런 식으로 갔다 왔습니다. 기억 남는 활동으로는 제가 이제 뭐 함께 기타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좀 딴 게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차 설명드릴게요. 처음은 이제 목표 설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제가 준비를 했는지,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 정하는 것과 네 번째는 일자리 구하는 거,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할게요. 왜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로 결심을 했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직업적인 영향이 컸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에서의 경험이 아예 없었고 세 번째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고 캐나다로 떠났거든요. 대부분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고 하면 뭐 학생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뭐 휴학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워홀로 분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더 어린 나이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졸업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직업의 특수성도 있었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대형병원에서 신규 간호사가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간호사 사회에서는 좀 많이 저도 겪었던 사람으로서 좀 남일 같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하지 말고 해외에서도 한번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래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저는 사실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가기 전까지도. 그래서 해외에서 한번 1년 정도는 살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마지막 이제 영어 실력 향상은 뭐 해외를 가면 누구나 다들 원하는 그런 결심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 때문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진은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 사진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서도 잘 적응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 병원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현지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고 경험으로는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를 꼭 여행해 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에서 다양한 문화권 친구를 사귀거나 공연이나 축제를 좀 제대로 즐기고 싶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왜 캐나다를 선택을 했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안전하다
라는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선진국이란 인식도 있고 매년 워홀을 정해진 인원만 받는다는 게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또 이제 보셨듯이 캐나다는 4천 명만 매년 뽑잖아요. 저는 15년도에 선착순으로 워홀을 이제 비자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호주나 이런 쪽으로 영어권 국가는 호주가 유명을 했는데 사실 좀 이게 상시로 계속 비자를 받는 게 저한테 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워홀을 정해진 인원만 받는다는 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좀 그런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좀 간절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니까 이게 나한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가 저한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여행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여행도 비행기 값이 정말 싸요. 캐나다에서 이제 유럽을 가시거나 미국을 가실 때 그래서 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유럽도 많이 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값도 쌌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다양한 문화에 접근이 편리하다는 그런 있어가지고 떠났습니다. 가까운 미국에 이제 뉴욕이 있는데 6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비행기에서. 그렇게 가까운 나라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달라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이 억세다고 할까나? 좀 친절하지가 않는데, 캐나다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예를 들어 내가 길가에서 넘어져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서 다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언어가 부족해도, 뭐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다 들어주고 그런 걸 저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토론토로 지역을 설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토론토의 낮의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밤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여기가 이제 토론토 시청 센터거든요. 그래서 토론토는 이제 100여 개의 문화권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행기로 이제 6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서 캐나다 최대의 도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워홀로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고 어학연수 기간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도 많이 열려요. 사실 대도시 하면 약간의 좀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나는 한국인들이 대도시에 많을 것 같아서 대도시는 선택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토론토가 대도시를 가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한국도 이태원 같은 곳에는 외국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출퇴근을 하거나 뭐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주변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어딜 가도 이제 한국인들만 다 보이는 것처럼 뭐 내가 대도시를 가도 한국인들이 많은 동네는 뭐 한국인들이 많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나 뭐 조용한 도시 뭐 그런 데 선택하셔도 가셔도 대도시에서도 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뭐 생활을 하면서 뭐 한국인들 만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응급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아프거나 이럴 수 있어요. 해외 가면은 없던 병도 사실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저도 되게 그랬어요. 왜냐면 캐나다 약간 두드러기, 알러지 이런 게 좀 많은 곳이라고 해요. 왜냐면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뭐 풀이나 이런 곳에서 뭐 알러지 같은 것도 또 많이 나고 저도 알러지가 한국에서는 없었는데 알러지가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되게 아팠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토론토 이제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바로 처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도시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됐던 사이트는 캐나다 워홀 카페인데 여기는 다들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비자를 받을 때 뭐 1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알려줘서 약간 교과서 같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워킹 홀리데이 인포 센터를 가려고 스스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려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갔다 와서도 이렇게 수기 같은 것도 써서 제가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오셨잖아요. 아시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두 번째 그 스스로 가려는 분들한테 좋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대도시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사이트예요. 지역 선정을 좀 큰 도시로 하면 피드백이 굉장히 빨리 올라와요. 뭐 내가 댓글을 하나 남겨도 2분에서 3분 안에 올라올 정도로 댓글이 빠르고 그리고 중고 물품 같은 거나 집 구하기 등에 이용할 때 가장 좋아서 저는 이 사이트가 가장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지역별 생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토 생활 정보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토론토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뭐 밴쿠버나 캘거리 이런 정보들도 잘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홈스테이 룸렌트, 아, 홈스테이나 룸렌트, 아이고. 그리고 이제 룸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대표적인 숙소 정보인데요. 홈스테이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고, 장점으로는 첫 타지에서 적응할 때 뭐 좋다고 많이 하고요. 단점으로는 좀 비용이 비싸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밥 같은 거는 같이 주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식사도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룸렌트는 이제 아파트를 빌려 혼자 살거나 하우스에 방을 빌려 사는 형태고, 장점은 나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혼자 적응할 때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룸쉐어를 했었거든요. 룸쉐어 장점은 편하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고 비용이 좀 절감이 되고, 룸메이트를 구한다면 많이 좋겠죠? 그렇지만 또 단점으로는 이제 뭐 룸메이트와 사이가 안 좋으면 엄청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살았던 방식이어가지고 8개월 정도 저는 룸쉐어를 했고, 이걸 이제 캐스팅을 통해서 저는 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았던 곳이에요. 여기가 제 이제 아파트 가는 문이고, 이거는 이제 테라스 되게 배경이 예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살았던 방이거든요. 그래서 거실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한쪽을 이제 파티션, 이제 커튼을 쳐가지고, 한쪽은 이제 침대 생활을 했고, 여기 이제 밥을 같이 먹고 그랬어요. 저는 룸메이트 이제 한 명 해가지고 두 명이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일자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처음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먼저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팁잡은 이제 서빙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설정을 하는 게 좋고, A4 용지 한 장 정도 크기로 그냥 딱 뭐 중요한 그런 것들만 간략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임팩트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밑에 뭐 유료 레주메 첨삭인데, 돈 주고 뭐 이렇게 이력서를 이렇게 첨삭하는 데도 있고, 요새는 근데 이제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한국에서 처음에 준비를 하시고 이제 캐나다나 이제 가시려는 국가 가셔가지고 첨삭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YMCA라는 곳에 가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여기는 이제 무슨 센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주민센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캐나다 가시게 되면은 워킹 비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워킹 비자를 받고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사는 곳이랑 가까운 곳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무료 인쇄도 뭐 10회까지는 무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워홀로들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혜택 많이 받으시면 돼요. 뭐 운동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뭐 헬스나 요가 이런 등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원하는 곳에 내가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이력서를 한 100개 정도 넘게 이제 뿌리고 다니고, 직접 간 곳만 해도 이제 30에서 40군데 정도 왔다 갔다 했고, 저는 뭐 한국인 그런 가게에서도 일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많이는 안 했지만 하루 정도씩 한국인 가게에서도 일도 해보고, 아시안 레스토랑에서도 하루 일해보고, 뭐 인디안 레스토랑에서도 하루 일해보고, 그런 식으로 짧게 일을 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양한 면접 기회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나중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내가 아닌 곳에서 일하더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음 곳에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이제 제가 도움되었던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크레이그리스트라는 게 뭐 캐나다 사람들이, 현지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알바몬이나 우리나라의 알바몬, 알바 천국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저한테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죄송해요. 넘길게요. 이건 그냥 인터넷으로 쳐도 다 나오니까 그냥 넘길게요. 여기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일했던 카페예요. 이렇게 예쁘게, 되게 예쁘게 생겼죠. 제가 처음 동양인이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사실 좀 뭐 운도 좋기도 했고, 저는 이제 이력서에서 저의 장점만 되게 열심히 얘기했고,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했던 질문은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한테 거의 최종 목적지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뭐 물어보는 질문에 굉장히 대답을 잘하니까, 얘가 온지 제가 한 3주 만에 여기서 일을 했거든요. 온지 3주 만에 안 됐는데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되게 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네? 이래서 이제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여기서 저는 5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5개월 정도 일을 했고, 처음에 일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 같이 일하는 이제 저희 코워커 동료들이 굉장히 잘해줬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영어 같은 것도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이 좀 향상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카페 일을 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정말 모든 애들이 다 한마음처럼 다 많이 알려줘서 잘 지내다가, 저는 여기서 이제 4개월 정도 됐을 때, 뭐 매니저도 되게 바뀌고, 친구들도 다 나가고, 저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굳이 해외에서, 타지에서 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감에게 두 번째, 이제 저의 카페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게 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레퍼런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캐나다가 약간 좀 지인 사회가 강해요. 그래서 뭐 전 직장 매니저나 나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추천을 받거나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레퍼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구할 때 좀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해요. 내가 전 직장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았냐. 뭐 깽판 치고 나가면은 그 다음번 이제 내가 가려고 한 그 회사에서도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였는지 묻고 그런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좀 내가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은 좀 레퍼런스를 좀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국도 그렇지만 타지에서는 더욱더 내가 더 좋은 이미지를 풍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도 뭐 내가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레퍼런스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한국에서도 미리 받아오셔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뭐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력서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뭐 글을 쓰고 그리고 뭐 도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와서 레퍼런스를 받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도 혹시 한국에서 잘 준비하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이제 파일럿 커피가 저희 두 번째 직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이력서를 접수하고 굉장히 복지 혜택이 좋아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 다양한 사내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토론토에서 좀 유명한 로컬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저의 그 URL까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우리 카페 하면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이미지잖아요. 제가 봤을 땐 스타벅스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스타벅스에서도 3, 4년 일했던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일하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제 되게 체계적이고 제가 여기서 일할 때가 또 두 번째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한국인 분이 되게 이미지를 좋게 신고 가서 제가 두 번째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여러 한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좋은 이미지를 좀 많이 품고 가서 여기도 이제 굉장히 한국인들을 많이 뽑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좋고 여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이력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일했던 카페예요. 여기가 토론토에서 좀 큰 유니온 스테이션이라고 기차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작은 부스로 이렇게 된 카페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트레이닝 받았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그 로스터리 공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커피 모아놨고, 그 여기는 뭐 커핑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뭐 시음도 하고 뭐 그런 테스트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바리스타 트레이닝 이렇게 책이 잘 나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커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냐면 ESL 클래스를 들어갔어요. 사설, 그러니까 토론토에 어학원들이 많지만, 저한테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돈으로 저는 여행을 더 많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ESL 클래스가 저한테는 좀 좋았던 것 같고 워킹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 듣기 전에 좀 체계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수준에 맞는 반으로 배치가 돼요. 그리고 시험비는 이제 60불 정도 하고 수업은 한국수당 7불이라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맞는 반으로 이제 고를 수 있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저도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들이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뭐 사설 어학은 좋지만 대부분 이제 한국인들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캐나다 가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런 클래스를 통해서 만나면 서로 이제 언어를 배우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ESL 클래스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공간이고 굉장히 좀 깔끔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 받았던 거고 그런 등급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취미 활동과 여행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음악을 좀 좋아해서 기타 동아리도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뭐 캐스모 이런 데도 뭐 올리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워홀로 이제 캐나다 왔던 워홀로 한국인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기타 동아리도 만들고 같이 그 사람들의 재즈 페스티벌도 갔어요. 그리고 캐나다 데이라고 국경절이거든요. 굉장히 축제를 좀 크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즐기고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도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이제 기타 동아리 제가 기타 치는 모습이라 이건 좀 그래서 약간 설정한 거예요. 네, 찍어줬고 이건 같이 이제 한 명 이제 유학생이고 한 명 이제 워홀로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캐나다 데이여가지고 굉장히 포착도 되게 예뻤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거는 재즈 페스티벌이라 좀 유명한 그런 이제 가수들도 많이 와가지고 같이 재밌게 즐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파일럿 커피에서 이제 사내 이벤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보여줬던 로스토리 공장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네 이렇게 재밌게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마켓이라서 디스틸러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거를 이렇게 매년마다 예쁘게 크리스마스 마켓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린비너리 동료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파일럿 커피 동료들이랑 크리스마스 마켓 때 찍었던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저 수고했다고 애들이 이제 롤링페이퍼 같은 거 써주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행했던 모습들이에요. 하나는 이제 퀘벡 그리고 다 뉴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재밌게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캐나다 갔다 와서 저의 삶에 좀 변해된 점은 일단은 뭐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직업적인 목표 때문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하면 3교대 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 말고 좀 다른 일을 제가 찾게 됐어요. 지금 이제 아까 그 병원에서 이제 연구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연구간호사 일을 하면 이제 해외나 이런 연구자 미팅이 있을 때 해외를 가기도 하고 또 이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뭐 임상시험이든 이런 환자를 또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와서 저한테 좀 잘 맞는 직업을 좀 선택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삶에 많은 이제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워홀을 추천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또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해외를 가게 되면 조금 더 보다 넓은 그런 안목을 좀 더 기르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해외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경험하는 게 저한테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까도 이제 제 발표하기 전에 뼛 10가지 그렇게 질문이나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캐나다 가기 전에 1년 정도 계속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이제 가서 그렇게 제가 원하는 일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재밌게 즐기고 싶고 나를 조금 안전하게 구하고 싶으면은 그런 영어적인 거나 조금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그래서 잘 장치를 마련하고 떠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즐기시고 오시기를 바랄게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그래서 잘 즐기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